안녕하십니까, 코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해리 현장 기초 목록히 시작합니다. 자, 기초 목록히는 뭐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짧게 하고요. 특히 이렇게 정방형이 아닌 V자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먹을 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록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했고요. 코노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긴 쪽은 이렇게 실을 띄워서 라인을 봅니다. 바닥에 딱 대고 팽팽하게 당겨요, 사장님. 저쪽으로 한 5전 와봐요. 더 팽팽하게 당겨봐요, 실을요. 더 팽팽하게, 아주 팽팽하게 끊어지기 직전까지 당겨봐요. 자, 요리 한 10전 가봐요. 여기 안쪽으로? 예. 됐어요. 한 3전 더 가봐요. 한 5mm만 더 가봐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이 맞으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긴 라인은 한 번에 목이 안 나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하시고, 오늘은 머리에 액션캠을 달고 영상을 찍기 때문에 목소리나 화질이나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됐어요. 자, 그 점 양해하시고 이제 중심이 되는 먹을 놓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과 저쪽에 줄을 놔놓는 이유는, 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는 이유는, 혹시나 공간이 좁아서 3, 4, 5 각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잡아놓는 겁니다. 18,350 자리를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하고, 여기서 3, 4, 5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예. 자, 여기서 3, 4, 5를 땁니다. 이렇게 주변에 걸리는 것들도 같이 때려주면 좋습니다. 100. 100이요. 그러면 4니까 4,100에, 자, 요거는 원의 홀을 이용하기 때문에, 반지름을 이용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자, 문제가 없습니다. 저쪽이요. 100이요. 자, 조금 안쪽에 생기네요. 다시요, 저쪽이요. 자, 됐습니다. 자, 목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수직이 잡혔습니다. 자, 이쪽 자리도 연장선을 통해서 먹을 놨습니다. 연장선을 통해서 실을 띄워서 먹을 놨기 때문에 이제 이쪽 가로자리, 가로자리 해서 지금 철근 사이로 자가 들어가면 한 번에 놓고, 차가 안 들어가면 뭐 한 번에 못 넣습니다. 그래서 5,650. 저쪽에 100이요. 100이요. 자, 5,750.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가요, 앞으로. 자, 사장님, 요 면이요. 됐어요? 됐어요? 예, 100. 됐어요. 저 사이로 들어가 버리세요. 자, 영이요. 됐어요. 예,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큰 틀이 따였고,
여기는 바로 먹을 놓고 저쪽은 실을 찌우겠습니다. 가시죠. 됐어요. 팽팽하게 당겨요. 됐어요. 끝이요. 한번 튕가고. 뭘요? 줄 한번 튕가고. 예. 아, 그럼 여기가 맞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죠. 자, 줄을 한번 튀울 때는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맞춰놓고. 자, 가봐요. 자, 이렇게 해서 먹을 튕기면 큰 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자리는 밖에서 따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딸 건데, 자, 2000에 3900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0에 3900에서 이렇게 그으면, 그 다음에 요거리 요거리만 재서 또 그으면 되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2000에 3900 100이요. 3900이니까 4000자리 거기 거기 있어요. 거기. 자, 자, 됐어요? 예. 2000이니까 2100. 자, 요 라인이요? 쭉. 잠깐입니까? 요쪽 라인이에요, 선생님. 됐어요? 예. 여보세요. 저쪽이요. 예. 자, 요 점이 목을 튕기면 되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쪽 라인이 완성이 됐고, 요 라인을 보고, 요 라인대로 하면 됩니다. 자, 1800에 1500. 1800에 1500입니다. 잠깐만, 1500에 1900. 아, 1600이네. 다시 잡아봐요. 내가 실수했네요. 그럼 사람은 실수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도 1600 잡았는가. 됐어요. 철근 하나 갖고 오세요. 짧은 거. 가서 그 내려놓고요. 아니, 여기는 빈대고 다용도실 여기요. 여기요? 예, 이제 여기 먹을 놔야 우리가 철근을 까니까 철근을 까는 거예요. 자, 먹을 잘못 놓은 자리는 그 자리에서 철근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 땅이 안 파질 정도로 목만. 먹은 시간이 지나면 스미기 때문에, 자, 아무리 중국산 먹이라고 해도 천년만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저쪽 2m 나간 자리하고 도면상에 잡아놨기 때문에, 자,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요. 됐습니다. 확인을 하고. 모자창이 걸리겠는데? 예? 모자창이 걸리겠어. 모자창이요? 됐어요. 예.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먹을 놔서 또 이쪽. 예. 이쪽은 이쪽대로 먹을 놓고 여기서 또 따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따버리면 끝나니까. 자, 보면 대로 해서, 자, 4850에
9350 따면 됩니다. 자, 사장님, 여기. 100이요. 연필심 보이죠? 여기 나가서 3, 4, 5 따야겠네요, 여기서. 7. 7이요, 7. 자, 여기 잡아보세요, 가서. 자, 항상 3, 4, 5 잊지 마시고. 자,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대보세요. 자, 아주 팽팽하게. 됐어요? 자,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 옛날에 만들었던 이 피타고라스의 정의. 됐어요. 여기서 3, 4, 5를 땁니다. 자, 이렇게 그으면 이게 뭐냐 하지만 보시다시피 자가 따라 움직입니다. 호가 되기 때문에 됩니다. 저쪽에요. 이쪽이요, 사장님. 자, 됐습니다. 실. 자, 이쪽도 혹시 3, 4호를 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빼놓습니다. 땅바닥에 박아놓은 말뚝보다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됐어요? 예, 잘 이렇게 한 번씩 털었습니다. 자, 말뚝 빼봐요. 그래야 자가 꼬인 걸 알 수가 있고 꺾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자리에서부터. 됐어요. 나오세요. 그대로 가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 끝에 확인을 하고 자, 목을 놓습니다. 예. 4950 요 자리. 자, 요 자리 맞습니다. 됐습니다. 잠깐만, 아까 요리 들어갔대요? 예. 요리요? 예, 건데. 여기 실 한번 띄우게요. 자, 아주 팽팽하게 줄 터지기 직전까지. 그래서 됐습니다. 자, 기본 먹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는 요 거리 해서 실 쭉 띄워서 하면 되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 목만 넣으면 우리가 해야 될 기초 목은 끝납니다. 집이 이렇게 V자형이라고 해도 자, 너무 걱정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지금 16,100에서 1,800이 빠집니다. 1,800이 빠지기, 12,200에서 1,800이 빠지니까 1,400입니다. 1,400짜리 실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 사장님, 그게 아니야. 나도. 아직 해야 돼. 예, 1,400. 긴 줄자. 예, 아, 잠깐만요. 뭔가가 잘못 봤어요.
자, 기초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집을 1900을 더 키워놔버렸습니다. 뭐 키워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준공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 위치로 맞추기 위해서 하고, 요거는 거푸집을 띄워서 시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콘크리트를 흘려서 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까고요. 요거 이제 YMC 깔고 해야 되고, 자, 콘크리트는 어차피 콘크리트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다 안쪽으로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차 옆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목 놓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고요. 3, 4, 5, 그것만 기억하시고, 3, 4, 5 이게 얼마나 잘 맞을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맞습니다. 거의 강팍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맞기 때문에, 자, 설명드린 점 잘 보시면 얼마든지 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모르시는 분은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질문,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철근백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